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떤 전문가분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 유한타증권의 이재원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잘 네, 봤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가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고 또 시가총액으로 봐도 뭐 삼성전자 이렇게 SK하이닉스 합하면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서 중요한 이슈, 키워드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뭐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이슈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뭐그 반도체 비메모리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병목 현상 이게 아직 그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그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뭐 물론 이게 어떻게 더그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 글로벌 IT 스펜딩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현업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업황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그거는 이제 D램, 메모리 쪽이고, 네. 근데 지금 자동차 이런 게 계속 생산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병목 현상이 있다, 이런 네. 거죠. 그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나요? 그게 원래는 뭐, 이게, 지금 정도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작년에 예상했었잖아요. 그쵸, 이제 해결이 된다기보다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 규모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비메모리 업체들이 역대급으로 투자를 집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아직은 해결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선단 공정에서는 특히 이제 수율 이슈가 아직도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 나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8인치 파운드리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그 8인치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치의 그 캐파 증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건데 8인치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캐파가 늘어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약간 구 버전인 거죠. 그렇죠. 레거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제품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이제 채용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캐파가 늘어난 게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좀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그 12인치 업체들이 역대급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8인치 장비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8인치 업체들이 증설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지금 아무리 뭐 12인치가 풀린다고 해도 8인치가 없으면 결국에는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인치에 조금 더 뭔가, 이 바틀넥이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바틀넥이 심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바틀넥이 심해진 거는, 이 반도체 생산의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그 로지스틱이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한 다음에 이제 후가공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의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
그 바틀넥에 걸리는 부분이 이제 지금 뭐 12인치 바운드리 그리고 8인치 바운드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었고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이슈가 8인치 장비를 구하기가 원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10인치에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풀리기 위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런 바틀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요인인데,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반사익을 본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PC가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TV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게 지난 2년 동안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거고 이게 맞물려 갖고 결국엔 수요하고 이런 공급은 원래 있었던 이슈인데 수요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좀 그런 바틀넥이 걸리기 시작한 것 같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 안 풀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쪽에 생산을 주로 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8인치를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8인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봤을 때 타워 세마이컨덕터라는 회사 그리고 대만의 이스라엘의 그 타워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대만의 벵가드 그리고 네네. 한국의 이제 DB하이텍 그리고 실제로 뭐 TSMC나 뭐 삼성전자도 그 8인치 파운드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12인치 사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제품군에 한해서 이제 좀 많이 하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8인치라고 하는 건 웨이퍼 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네. 그 향후의 전망은 어떤가요? 향후의 전망은 일단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될 거고 그 바틀넥 그 측면에서 봤을 때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부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8인치의 공급 부족이 이제 올해까지고 내년부터 이제 해소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수요 쪽에서 뭔가 좀 그 공백이 큰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한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요. 공급 부족이 네네. 그래서 이쪽에 좀 대대적인 그런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좀 이 바틀넥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설비를 확충해서 공급을 네. 늘리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그게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급 부족이 장기화된다고 보는 게 네.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8인치에서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예.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비 투자를 확충해야 되니까 예. 그거에 관련된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예.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 이게 되게 그 투자 관점에서 애매한 게 뭐냐면 특히 네. 이제 그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글로벌 장비사들이 결국에는 다 8인치 장비도 하고 12인치 장비도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8인치 장비는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역대급으로 투자가 들어가도 네. 그 회사들의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그렇, 물론 드라이빙, 도움은 되겠지만 그 회사의 실적의 드라이빙 팩터는 아니다. 네, 드라이빙 팩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대신에 그 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DB하이텍이나 이렇게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현재 맞습니다. 상황이 예. 그렇겠네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나요? 주가에 뭐 반영은 되고 있죠. 네. 네.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실적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더딘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든지 이게 그 시장에서는 항상 그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스테이너블하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예. 거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예.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예, 맞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꺾어지지 않겠냐. 예, 그게 이제 작년에도 계속 시장에서 의심을 네.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실적이 상향되는 것보다 주가 가는 속도가 조금 더 더뎠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재원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뭐 주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네. 실적 따라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시간은 좀 뭐 더딜 수는 있어도 네. 충분히 그 실적에 맞는 주가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금방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은 여전히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의심이 있어서 아직 충분히 밸류에이션 가격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이슈가 될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